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리 암초이. 내 아기 정말 잘 크는구나. 존이가 딸이었으면? 그래도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별명을 지었을려나? 내 생각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을 거야. 아무튼 이로 끝나니까. 조이, 주이, 줄리. 귀엽네. 귀여우면 존이랑 결혼하는 건 어때? 어라? 질투? 그래, 거참 질투나네. 맙소사 또냐? 오이 피클이 든 병. 세상에나, 답답함이 뻥 뚫렸어. 너 정말로 기분파구나? 피클은 진짜. 제목이 더러워진 책들 많이 읽었다는 소리겠지? 제목이 더러워질 정도면. 시계. 그래, 솔직히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 꽤 거슬려. 이거, 아, 이거 기계잖아 이거는. 공. 공이 기억 거식이네요. 가끔 거슬릴 때 있어요. 요즘에는 근데 저렇게 심하게 째깍거리는 시계는 거의 없죠. 요즘 시계들은 거의 무음이 많죠. 네, 종종 있어요, 아직도. 가끔 그게 잘 때 참 거슬릴 때가 있어. 요즘엔 무서움을 많이 쓰긴 하는데. 뭐야, 하나 뭐야. 하나는 뭘까? 이건 받고. 콜 받고. 안 본 게 뭐가 있나? 어? 의자? 오케이. 됐다. 자,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다녀왔습니다. 오야. 오케이. 애초에 죽은 시체 냄새가 또 나네? 여긴 어디야? 에바! 도대체 저건 뭐지? 뭘까? 집인데? 왜 뚫려있지? 다음 기억이야. 그렇겠지. 그런데 우린 왜 천공의 섬 라퓨타에 있는건데? 나도 몰라. 재구축을 해야될 기억들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것 같아. 기계의 ADG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닐까? 또? 마지막으로 고쳤을 때 바늘은 거뜬하다고 했잖아. 이젠 유지보수의 그 멍청이들 못 믿겠구만. 괜찮겠지. 10대 시절의 기억은 다 확보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거야. 좋아. 하지만 그 사실은 네가 직접 말해. 우리가 성공하면 알 필요도 없어. 그래, 그거면 되겠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기동전 최종 점검할까? 레이디 퍼스트? 무슨 꼴이람. 계속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네. 2장. 와, 이제 2장이야? 잠깐만. 수십억 개의 등대들이 하늘 저편에 있는 거야. 2장이 끝이겠지? 후반부겠지, 2장이? 방해하지 마세요. 쉽게 깨어나지 않을 겁니다만 꽤나 집중이 필요한 일일 겁니다. 모르겠어요, 총 몇 장인지. 근데 보통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플레이했을 때 한 4시간 정도 걸린다 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하나하나 읽으면서 하니까 좀 더 걸리긴 할 텐데 모르겠네. 이 노인이 아는 건 이 정도뿐입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 정도가 충분했으면 좋겠군요. 이제 남은 일은 달로 가고 싶다는 존 씨의 간절한 소망을 어릴 적 존 씨의 기억 속에 남기면 되는 것 뿐이니까요. 그걸 마치고 스위치를 당기면 얍! 달에 계실 겁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릴리를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건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그냥 그 일이 일어나게 이 자리에서 바로 소망을 이룰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진짜 존 씨의 머릿속 그 자체라면요. 무슨 뜻이죠? 이건 뭐죠, 그럼? 전 뭐죠? 여긴 복사본입니다. 저희가 일하는, 그리고
존 씨가 함께 도와주는 도화지라는 거죠. 지금 저희와 이야기하고 있는 당신은 존이라는 사람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외형도 성격도 기억도 담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짜가 되진 않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논리적으로 일치하는 이 화폭 한 장을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존 씨의 강렬한 소망을 어릴 적에 당신에게 주입하고 나면 기계가 존 씨의 삶을 새로 만들어낼 겁니다. 소망이 당신의 모든 행동을 이끈 삶을요. 그 결과물이 현실 속에 존 씨의 기억을 덮어 씌우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지금 당신은 그냥 단방향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저희는 당신을 없애고 만들고 없애고 또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해. 이봐, 감정적일 필요 없다고. 잘 알다시피 가짜라고 가짜. 그렇게나 잘 아는 와츠 박사님은 왜 굳이 설명을 하는 수고를 겪으실까요? 응? 난 그저 시간 낭비가 싫은 것뿐이야. 시작하자고. 박사님, 말씀하신 게 그게 정말로 저란 존재입니까? 뭐지? 응? 아, 오늘 밤 야근의 소화기로구만. 그동안 모아놨던 기억이네요. 기억 조각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말로 해달라고? 난 머리로 하는 게 좋은데. 혹시 말장난이라고 했냐고 묻고 싶지만 그렇다고 대답할까봐 안 물을게. 빨리 끝내자. 이런 모습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지금의 간절한 소망을 제일 옛날로 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뭐야 이거. 뭐야? 같은 기념물들을 마주하게 옮겨서 소망을 전하십시오. 같은 기념물을 마주하게. 그러면 어 뭐야? 된 거야? 이렇게 하면 뭐 아까랑 크게 다른 거 없네요. 위로 연결되냐 밑으로 연결되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죠? 이왕이면 나는 토끼로 옮기고 싶은데? 이왕이면? 어? 토끼 얘랑 얘랑은 안 맞나 보네? 뭐지? 토끼로는 연결이 안 되네? 완전히 진짜 똑같아야 되나 보다. 그럼 여기서는 아, 이 토끼가 여기 있구나. 그럼 이 토끼가 또 일로 와야 되잖아. 어, 그럼 좀 어려워지는데 점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죠? 어,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나 봐.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어? 책이야? 아하이, 또 책이면은 또 말이 달라지는데. 에바, 이것 봐. 냠냠쩝쩝. 진심?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책을 위로 올려야 되나? 그러면 책을 올리고 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저게 안 이어지잖아. 이상한데?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렵네, 진짜. 어허이, 어허이. 여기는 뭐가 연결돼 있지? 시계네? 시계죠, 여기는. 여기는 시계인데 시계를 잠깐만 이렇게 해야 될.. 어? 뭐 잠깐 뭐야? 뭐 된 거야 지금? 어?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다 끊겼지! 아.. 다시 하고 싶은데? 이게 성공이라고? 다 끊겼는데? 아, 된 거예요? 뭐야? 뭐야? 아, 좀 이상한데? 이번엔 안 돼. 오이씨. 허무한데? 난 당연히 다 연결이 되는 줄 알았지? 뭐, 잠깐만, 어딨어? 뭐 해야 돼, 그럼?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마지막 기억과 같은 곳이야. 보통은 조금이라도 바뀌기 마련인데 뭔가 잘못됐어. 이 기억들 그냥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정도가 아니야. 이건 정확하게 같은 기억이야. 말도 안 돼. 소망은 확실하게 전달했잖아. 안 그래? 맞아. 뭐지? 뭘까? 이게 똑같은 기억이라면 주인은 절벽에서 등대를 바라보고 있을 거야. 등대가 이쪽이었나? 응? 그러네. 존이? 놀랐지만 기쁘기도 하군요. 이 주변에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서요. 데자뷰네? 아까처럼. 전 에바 로잘린 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동료인... 왜 그래? 또 할 생각은 없어. 닐 와츠 박사입니다. 지금은도 인생 형성 사무소란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어, 그 사무소에서 오셨습니까? 거참 우연이군요. 마침 사무소에 의뢰를 할까 하고 있었거든요. 릴리, 차를 좀 내오게나. 릴리? 준이도 정지시켜. 어쩌지? 여기서 기다려. 소망을 다시 보내볼게. 뭐라도 바뀌는지 주시하고 있어. 소망은 분명히 제대로 전해졌어. 바뀐 점은? 머리카락 끝머리만큼도 없어. 어떻게 된 일이지?
소망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도 어째서 조금도 변하지가 않지? 어쩌면 소망을 일깨우기 위해서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될지도 몰라. 어릴 적 기억에서? 티놀프님 쿠키 50개 감사합니다. 차는 쿠키와 함께. 감사합니다. 릴리의 차를 아유 티놀프님이 쿠키와 함께 먹으라고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0개 선물. 갈 수 있는 가장 어릴 때 기억에서 가자. 다시 과거로 존이의 달로 가고 싶다는 소망은 어쩌면 소명을 일깨울 뭔가가 필요할지도 몰라. 그러면 이걸로 해볼까? 이때 본 영화가 잠깐만 오늘 한다고 한 영화는 이게 아니잖아. 뭐 괜찮지. 리버, 넌 어때? 난 이쪽이 좋아. 그래? 그럼 보러 가자. 이게 충분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잠깐, 닐은 어딨지? 달로 봤어? 어때? 아, 달로? 너무 허풍이 심해서 난 별로더라. 난 그런 것보단 다른 영화를 더... 아,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뭐지? 이게 다야? 다이얼로 가요. 아, 다이얼이래. 다이얼로 가요, 내 사랑. 아, 헨리. 이런, 영화를 새로 구축하기엔 너무나도 지치고 배도 고프네. 그래도 존이 뭐라도 바뀌었는지 살펴봐야겠어. 이런 물건 보고 있게 만들어서 미안해, 존이. 뭐야? 똑같다. 어딘가 다른 데서 계기를 만들어야겠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뭘까? 왠지 결혼식 쪽 아닌가? 아닌가? 릴리? 어쩌면 여기서 터뜨릴 수 있을 거야. 지금은 그녀를 신경 쓸 시간이 없어. 그래서 리버가 백과사전을 너한테 던졌어? 어? 그랬어? 닥쳐줘 좀. 너희들 여기서 뭐해? 시작해서 좋은 자리 잘 보러 가자. 뭘 했나봐? 이런 일은 아까 없었는데 뭔가 바뀌었어. 야, 밀지 마! 운동장? 강당인가 운동장인가? 강당이죠? 잠깐만... 바뀐 게 아니야, 이건... 여러분, 잠시 주목! 마치 박사... 존경하는 투덤문 고등학교 여러분 아, 들으셨듯이 저는 나사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온 이유는요, 나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연주해주세요, 팀이.
이야, 기가 막히게 멋지네. 잠깐 다른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들 모두 궁금해하시는 것부터, 내가 다른 행성을 여행하는 것처럼 멋진 일을 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지? 금성의 달콤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토성의 고리를 따라 우주 유영을 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 달의 으스스한 뒤편을 가본다거나, 저희 나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뜻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능해요. 당신도. 아니면 또 당신도. 저는 달에 갈 생각이 없는데요. 당신은 정말 운이죠. 잠깐, 뭐라고? 왜? 왜 가야 되는데요? 지금 지구에서도 행복한걸요? 저기 정말 조금 더 달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없어요. 왜요? 아, 진짜 요만큼도? 없는데요. 아이고, 도리도리님 감사합니다. 도리도리 83님 후원 17,2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 달러 20달러.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저기 에코백 받으셨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나사의 공식 신입 사원 모집원으로서 달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아이고, 도리님 또 도리도리 83 10달러 8,600원 감사합니다. 캐나다 달러 10달러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왜 갑자기 두 번이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달은 45년이나 되었죠. 빅살이 났네요. 어? 에코백 아직 안 갔어요? 그거 한번 그럼 연락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또 반송되면 어떡해? 그거 연락을 할 수가 없나? 그거 연락해보시고 한번. 그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도리님이 그 에코백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캐나다로 가야 되거든요. 그게 해외 배송이라. 근데 캐나다에 갔는데 부재 중이라고 하면서 지금 뭐 어디서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다던데. 그 제가 드린 그 연락, 그때 드렸던 문자의 연락처로는 안 되는 건가? 그거는 국내용인가? 한번 저도 다시 한번 볼게요. 아무 연락도 없었나요? 그러면 저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부재 중이라고 근처 뭐 어디서 보관하고 있다고 우체국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근데 다시 보겠습니다. 우선 달은 45억 년이나 되었죠. 면적이 아프리카만큼이나 크다는 거 알아요? 사실입니다. 만약 자전거로 달을 일주하려고 한다면 EMS니까 그 EMS 그 뭐 그걸 다루는 데가 있겠죠. 또 빛의 속도로 달과 지구 사이를 가는 데에도 1.5247초나 걸리죠. 자동차가 날 수 있다고 해도 130일이나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거 알아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달에 간 사람은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요. 부와 명성이 결합되면 팬도 따라오죠. 자, 이걸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사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흑발손이라면 특히. 애쓴다. 그러니까 애쓴다. 이제 혼나겠지. 어때? 어떻게 생각해? 나사가 널 고용할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꽤 당돌하게 부딪혔네. 꽤 열심히 했지. 결과를 보러 갈래? 물론. 금방 올게. 왔어. 결과. 처참한 실패. 도대체가. 자, 실망하지 말라고.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을 거야.
예를 들면